아이돌을 덕질을 한다면 이들을 하고 싶다 라고 라게끔 느끼게 해준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. 일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에 탄생화라는 곡으로 참여하게 된 서상을이라고 합니다. 이번 앨범의 수록곡 블룸 탄생화죠. 일단 곡의 묘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적당히 찹된 보컬 찹과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퓨처 R&B에 사용될 것 같은 그런 신스의 적당한 그런 배합을 통해서 세련미와 약간 투박한 드럼을 얹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약간의 예스러움까지 잘 어우러진 그런 노래고요. 올리오노브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음 레벨로 피어난다 라는 테마를 가져가고 싶어서 최대한 피어나는 느낌의 화사함을 입혀보기 위한 그런 노래입니다. 넌 날 완성시켜 비워. 어떤 그룹이 됐건 간에 그 그룹의 곡이고 그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 곡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기분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. 노래 들을 때 그들이 나중에 돌려 들었을 때 정말 애착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느끼면서 그리고 즐겁게 녹음하는 거는 청자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이 즐길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. 나 근데 목소리 기분 좋다 진짜. 아 기대된다. 러브?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같이 봐주는 그 장면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저는 그룹이니까 한 명이라도 도태시키지 않겠다는 그 리더의 마음가짐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는 보듬어주고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이끌고 그리고 누구는 차갑고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이러면 한 명 한 명씩 연상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취합이 정말 밸런스가 잘 맞는 그룹이라서 진짜 기분 좋아요. 블룸이라는 노래를 들으셨을 때 포인트는 마지막 후렴인 것 같아요. 마지막 후렴에서 이렇게 싹 열리면서 꽃이 같이 피어나는 그런 이미지랑 같이 겹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소년들로 돌아가서 그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장을 갖다가 확실히 딱 느꼈으면 좋겠어요. 이 노래를 통해서. 와 형 한 방에 다 끝내네요. 아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내. 이렇게 하죠. 인사드리세요. 아 이렇게 해야죠. 한 방에 끝내. 원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녹음을 연습해와서 한 방에 끝내야죠. 양심이 없네요. 개인적으로는 올리 원오브가 지금 이제 처음 탄생한 신인으로서 갈 길을 점점 구축해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 다양한 색을 입어가면서 올리 원오브 멤버 각 개개인의 음악적 취향도 조금 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들으시는 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음악을 들려드림으로 인해서 이 중에서 올리 원오브와 맞는 옷은 이런 건 것 같다 하는 적극적인 피드백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의 모든 작업의 스탠다드가 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 이게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실력파예요. 그룹 이름도 쉽잖아요. 솔직히 영문으로 555만 치면 돼요. Only One Of라고 굳이 칠 필요도 없어요. 대문자 555입니다 여러분. 555. 근데 555 치면 사실 나오는 게 많긴 하니까.